여심 저격 시간 이지스타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주는 마이크론의 실적 그리고 PC 물가지수라는 두 가지 커다란 대외 변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짙어지는 시장인데요. 오후에는 어떤 종목들로 대응해보면 좋을지 대표님의 세 가지 유망주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. 콜마 B&H입니다. 건기식 ODM 업체에 해당하는데 그동안 주가가 좀 재미없다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좀 나오더라고요. 네, 일단은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그동안 좀 소외를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지금 금요일부터 해서 상승세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은 내수 쪽은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내수 시장의 수출이 좋았다가 그 이후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치면서 내수 시장에서에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갔는데 해외 수출 쪽에서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해외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. 뭐 콜마 B&H 같은 경우에도 40% 이상이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고 또 노바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0% 이상이 해외 쪽에서 매출이 나오면서 아 이제는 해외 쪽으로 시장을 또 돌려보자 눈을 돌려보자라는 이런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K뷰티, K음식료와 함께 수출 호조를 보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거기에 건기식까지 좀 추가가 된 부분들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분기 실적을 필두로 해서 2분기 때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건기식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외 쪽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열어봅니다. 다음으로는 파세코를 들고 와주셨는데요. 제습기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구간에서 20%의 폭등인데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? 네, 일단은 파세코는 좀 오후장에 좀 더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여름 관련주 작년, 재작년 보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여름 관련주들 이제 좀 힘이 떨어졌나라고 생각할 이때쯤에 지금 너무 때이른 폭염이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또 사우디 쪽에서는 폭염 때문에 성지순례에 올랐던 많은 사람들이 또 안타깝게 사망을 하는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과 폭우 이쪽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폭염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약간 일시적으로 좀 누그러졌다가 올해 7, 8월 때는 진짜 심각하게 덥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AI 에어컨이 지금 7분에 한 대씩 팔렸다라는 소식도 나와주고 있고 주말 동안에 지금 소비자들이 지갑을 이쪽으로는 좀 과감없이 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시큘레이터 쪽으로 좀 부각을 받았던 파세코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왔다가 오늘 본격적으로 20% 이상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후장에 좀 더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오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내가 좀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수급을 보고 분봉으로 단기적으로 좀 가능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네 분봉 항상 제가 말씀드린 15분 봉상 아직 좀 추세가 유효하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신에 빠르게 대응 가능하신 분들 좀 대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사실 뭐 매년 여름에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올해 여름은요 진짜로 좀 유독 많이 덥다고 합니다. 때문에 폭염 관련주 파세코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국제약품을 준비해 주셨는데요. 폐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현재 6% 급등 중 이거 좀 트레이딩 해볼까요? 네, 일단은 시장에서 국제약품 관련된 요즘에 좀 이슈, 테마성 이슈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전북에서 백일의 환자가 최근에 5년 새 최다다라는 뉴스가 6일 전에 나왔고 요즘 러브버그라고 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섭더라고요. 근데 러브버그 관련주로도 국제약품이 좀 엮였고 또 오늘은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폐렴,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일단 오후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붙었던 이슈들 모두 테마성, 약간 일회성으로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렸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굉장히 아까 파세코랑 좀 비슷한 이런 뿌리로 봤을 때
파세코보다 어떻게 보면 더 테마성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윗골이 계속 달면서 장중에도 변동성을 키웠던 만큼 좀 조심히 다루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 러브버그라는 게 생김새는 좀 징그럽지만 사람한테 해롭지는 않다고 그쵸? 합니다. 어찌됐든 네. 하나의 테마적인 수급을 좀 촉발시키는 이슈로 작용을 하는 만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이 가운데 대표님의 탑픽주는 차트 위주로 볼게요. 네, 탑픽주는 콜마 B&H라는 종목인데요. 아까 건기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이제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외 수출의 시장에서는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부분이다. 그래서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그래도 좀 안심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목표가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조금 크게 잡아드리려고 일단은 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2분기 실적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 실적까지는 좀 보셔도 된다.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1000원까지는 그래도 좀 제시를 해드려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기 이평선 깨지 않는 가격대인 16,7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했고요.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